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와 이사철을 맞으면서 분양 정보관을 새 단장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. 새로운 분양 정보관에선 규제, 대출, 세금, 청약 결과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생애 첫 청약을 하는 이들을 위해 현재 부동산 정책을 반영해 규제 지역과 전매가 불가능한 시간, 분양가 상한제, 지역마다 다른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및 취득세 등 청약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단지별 분양가와 평당가를 동시에 제공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 면적별 정보와 주변 편의시설 위치도 상세하게 표시했습니다. 건설사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되던 아파트 입주 공고문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분양 단계에 따라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납부 비율과 금액도 다방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내야 하는 취득세도 단지 면적에 따라 자동 계산해줘 편의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이 밖에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경우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과 경쟁률을 제공해 청약 당첨 가능성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스테이션3는 청약을 위해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용자라면 은행에 방문하기 전 미리 다방을 통해서 규제 지역에 따른 대출 정보를 확인해 보길 권유했습니다. 다방은 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에 따른 대출 자격 및 한도,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할 자금 정보를 단지 면적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신혼부부, 1인 가구 등 생애 첫 청약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분양 정보관을 업데이트하게 됐다며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기 전 다방 앱에서 분양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